넥슨이 이상합니다. 이번에 나온 사행성 캐시가 말도 안 되게 나왔어요.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나온 사행성 뽑기 상자의 이름은 이름하여 뚜뚜 캡슐이라는 아이템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뚜뚜 캡슐은 이전 캐시들과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한번 품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보면 뭐 새로운 치장 아이템들이 나온다. 인기 아이템이던 레냐 불교복이 다시 출시된다. 푸시키의 파편 상자로 원하는 아큘로스 재료를 뽑아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칭호가 생겨났다. 뭐이 정도가 색다르게 보이네요. 하지만 이것만 보고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 바로 이번 캐시의 핵심은 확률에 있습니다. 그럼 한번 확률을 살펴볼게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새로 나온 뚜뚜 캡슐 확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벚꽃 바구니 확률. 지금 파란색 밑줄 그은 아이템들이 이번에 나오는 확률인데, 컴플리트 서드 시행과 저격 연마의 확률이 3%로 올랐습니다. 오른쪽 빨간 밑줄을 보면 아시다시피 벚꽃 바구니에서 컴플리트 서드 시행과 저격 연마의 확률은 0.3%였습니다. 즉, 10배나 증가했죠. 비싼 아이템을 먹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이번 뚜뚜 캡슐에서는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확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상속 주문서의 확률 1%에서 2%, 노페널티의 확률은 2%에서 3%, 효과 아이템들의 확률은 2%에서 3%대로 올라왔습니다. 확률도 확률이지만 정말 이번 캐시가 흔히 말하는 혜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쓰잘데기 없는 잡동사니 슈렉이들의 패기 처분입니다. 패스킬, 명예에서 칭호, 그리고 서드 추출, 컴플리트 서드 시엔 추출 같은 다시 말해, 값어치가 떨어지는 아이템들을 대거 삭제시킴으로써 정말 이번 키트를 망하면 지나가다 똥 밟아도 할말 없을 정도로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캐시 아이템들의 확률이 올라갔을까요? 이유는 뭐, 테일즈위버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확률이 올라감에 따라 캐시를 지르는 사람은 많아질 것이고, 그의 반작용으로 아이템의 매물이 많아져 아이템의 시세는 떨어질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진입장벽은 낮아질 것이고, 진입장벽이 낮으면 다음 던전 난이도는 더럽게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또 나는 현질해야 하는 것이고, 악순환, 베리, 나이스.